목장 용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땅의 전체 크기는 11만 2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목장 용지고요. 절반 정도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대숲이 나와 있는 갈대숲이 자라고 있는 땅들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옆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기 아래편에는 옛날에 목장을 하던 건물도 있고요. 사택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택이 있네요.
큰 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여기 밑에 옛날 축사가 몇 동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나보고, 예? 아니, 여기 어르신은 예. 안 나오고, 예.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고속도로가 무슨 고속도로죠, 이게? 상주에서 영덕 가는 거 아니에요? 상주에서 영덕. 아, 상주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요? 네. 아, 예, 그거군요. 여기 바로 여기. 예,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인데 난 무슨 고속도로인지 중앙선인가 했어요. 아주 이 땅이 아주 잘 생겼다. 예, 예. 저거 청년궁. 예. 왜? 아니, 요렇게. 예? 여기서 마무리하려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요. 감사합니다.